로봇이 공연을 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21세기 뉴 라이프 스타일로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무대에 사람이 아예 없고 기계와 영상 기법, 게임 등이 결합돼 1시간 이상 분량의 공연을 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 즐거운 상상으로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이안인데요. 마음 맞는 젊은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업 코이안은 새로운 분야의 모험으로 젊음의 열정을 불태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안은 과학기술과 예술의 상상력을 융합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로봇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특수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만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타입의 공연이나 새로운 방식의 전시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코이안의 주력 사업 분야는 로봇 콘텐츠입니다. 코이안 엔터테인먼트 로봇, 코이안 뮤직 로봇, 세계 최초 대극장용 무인 로봇 뮤지컬까지 제작함으로써 로봇 콘텐츠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들로 다양한 공연을 제작하고 있는 코이안은 전 세계 로봇 극장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누구나 좋아하고 관심있어하는 로봇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펼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보는 관람객들 반응 또한 대단합니다. 로봇만 등장해 펼치는 공연인 만큼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사람이 안 나오는 공연이라 좀 재미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로봇이랑 같이 애들이 뭐 박수치고 발도 구르고 춤도 추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잘 봤어요. 코이안에서는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고 코이안만의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과 연출 역량을 더하여 독창적인 융합문화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는데요. 과학과 예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이전에 없던 콘텐츠와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로봇 콘텐츠와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신뢰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로봇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로봇 관련 국내 특허 5등 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로봇개발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이안은 끊임없는 융합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음악 연주 로봇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대극장용 무인 로봇 뮤지컬을 제작합니다.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기존 인간 중심의 공연 연출을 로봇이 중심이 된 연출로 이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공연 제작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공연을 통해 과학, 문화, 소외계층의 무료 서비스도 하고 문화적인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일하는 직원들 모두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들 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이뤄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로봇과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통해 코이안은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 50여 주요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매년 2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을 넘어서 21세기가 원하는 융합, 과학과 예술이 만난 문화 콘텐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